야. 저기 봐봐, 저기, 어? 아, 신기하지? 이게 바로 인간 세계야, 어? 어디? 저기! 차로는 오늘도 안 오는 건가? 자자, 이제 오는 거야? 예. 마녀회의 파에서 온다던 마법사들이구나? 예. 아, 그래, 잘 왔어. 안 그래도 오늘쯤 올 줄 알았는데. 어때, 인간세계? 원로회의 파 마법사들은 어딨죠? 집에. 지금 가서 인사드리자. 인사를 드려요? 누구한테요? 어? 인사하러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왔어, 마녀웨이퍼 마법사들. 그래. 날 들어와서 인사를 하라고? 마법사들이 인간 세계에 도착했다. 어디 있어요 지금? 무지개 전화 사무실에 있어. 내가 가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. 그리고 분리비하고 강호도 좀 오라 그래. 몇 명이 왔대요? 내가 갔다 오마. 예. 누가 왔지? 오셨어요? 인간 세계에 오느라고 고생들 많았다. 아시죠? 마파랑님. 우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인사하고 이슬이는 내일 정식으로 만나기로 하자. 그러죠. 야! 가요! 자, 이리들 앉아라. 먼저 우리 가족부터 소개를 하마. 여긴 내 동생 마페고. 다 알고 있어요. 우리 마녀의 파를 배신하고 원로의 파로 전향한 백장미까지도. 저 이분들은요, 우리 마녀의 파 의장님의 조카분들이거든요. 그 민수인님 그리고 민호수님. 네? 오, 최초의 인간 마법사 최플리. 안녕. 안녕 오빠, 안녕 언니.
세게 했어. 네 얘기 듣고 무지 보고 싶었어. 반가워. 앞으로 잘 부탁해. 응, 언니. 그럼 내일 봬요. 가지? 까만해.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사냐? 어떠세요? 이 원로 회입한 마법사들? 어떻게든 다 알고 왔는데 백장미 영 마음에 안 들어. 형, 인간세계 구경시켜줘. 아, 인간세계? 아, 알았어, 알았어. 나가죠. 앞으로 말 놔요. 여긴 인간세계니까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게요. 아, 오빠예요? 아, 진짜. 아유,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. 에? 가, 오빠. 아, 오빠. 아, 그래, 가자, 가자. 아, 그래, 가자. 아. 아니, 지가 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할까? 마녀회파 의장 쪽 하면 나야. 강우 형은 우리 원로회파 의장님 아들인데. 어쨌든 내일 오면은 꼭 참고 잘 지내야 한다. 우리 원로회파와 마녀회파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야 돼. 그래야만이 우리 마법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어. 그렇다고 맨날 우리만 참을 순 없잖아요. 마녀회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.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정말 못 참아요. 저도요. 어때? 인간세계 생각보다 괜찮지? 그런 거 같네. 우리가 인간세계 먼저 왔어야 되는 건데. 형, 이거 뭐지 맛있다. 마법세계에서 구름으로 받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. 이거 말고도 맛있는 거 많어, 인간세계엔. 야, 화이팅! 어? 아, 정말 걱정되네.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. 무조건. 아, 그렇다고 얘의 말대로 무조건 우리만 이렇게 참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. 무조건 참어. 노력은 해보겠지만요. 잠깐 몇 분 만났는데도 그냥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. 아, 정말 걱정되네. 아니, 그나저나 이슬이한테는 뭐라 부르실 거예요? 저 친구 손주들이 온다고 그러자. 다 알고 있어요. 우리 마녀 회이파를 배신하고 원로 회이파로 전향한 백장미까지도.